촬영을 마치고 나가보니 한국에서 온 택배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온 택배들을 하나하나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한국에서 제가 뭘 사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손에 집히는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짜잔! 요건 데코뷰에서 또 구매한 커튼입니다. 제가 그 노란색 체크무늬 커튼을 지난번에 사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입구에다가 걸어놨잖아요. 그게 약간 기장이 짧은 커튼이었다 보니까 이번엔 좀 더 기장이 길고 좀 더 코디한 분위기를 내는 이 베이지 약간의 핑크 레드 톤의 커튼을 구매를 해보았어요. 자, 이거 좀 이따가 한번 계단 입구에다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잠옷을 하나 구매했어요. 아무래도 감성 브이로그를 찍으려면 이런 플로럴한 잠옷은 필수죠. 그래서 이렇게 상하이 예쁜 잠옷을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재질 괜찮네요. 부들부들하고 약간 여름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덥고 해서. 그리고 약간 세트 같은데 얘는 베갯잎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노란색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플로럴 무늬의 베갯잎, 빛바랜 노란색 그 베갯잎을 구매를 해보았어요. 얘네 들고 이따가 침대에다가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세트 같다. 이 잠옷을 입고 얘를 베면 딱인데요. 제가 플로럴 무늬를 안 그래도 좋아하는데 너무 잘 샀네요. 이거 엄청 기다렸는데 짜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건 바로 마우스 패드 이자 키보드 패드입니다. 제가 요 맛지라는 브랜드가 너무 귀여워서 여기서 막 스티커도 너무 사고 싶은 게 많고 하던데 이렇게 마우스랑 키보드 패드. 저희 오피스가 벽 색깔이 한쪽 면이 약간 민트 블루 계통이라 이렇게 하늘색으로 구매를 해보았어요. 이것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짜잔! 얘는 마우스 패드예요. 이건 침실에다가 원형 테이블 하나 놓을 건데 거기에다가 데코를 해주려고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또 맛지에서 구매한 거네요. 바로 짜잔! 이건 그립톡이에요. 이 맛지 디자이너분 진짜 너무 제 취향을 자꾸 저격하시는데 그립톡을 제가 사용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 한번 핸드폰에 걸어보고 싶다 해서 구매를 한 그립톡입니다. 귀여워. 그랬더니 맛지에서 이렇게 서비스로 스티커도 보내주셨네요. 스티커도 완전 취향 저격. 그리고 파운데이션 쿠션도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생이 추천해줘서 쓰던 건데 이 세렌디 쿠션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세렌디비티 퍼펙트 커버 피팅 쿠션. 제가 원래 쿠션 유목민이었는데 얘로 정착을 그래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두 개나. 요 대장검사 키트도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신랑이 이 대장암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대장내시경을 또 매번 받을 수가 없어서 이걸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간편해요. 변을 그냥 보고 변기 물에다가 요 안에 있는 키트를 던지면 이제 색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혈변이 있으면 색이 이렇게 블루블루하게 바뀌고 혈변이 없으면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고 치질 혈변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분 내에 파란색 십자가가 나타나면 양성이며 전문의와 꼭 상의하세요. 그리고 숨은 혈변이 없으면 정상이며 3-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하십시오. 사용한 검사지는 생분해성이라 그냥 변기에 같이 내려버리면 됩니다.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이게 정확도가 95%로 초기 대장암을 또 발견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이거를 항상 한국에서 사와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4개 정도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짜잔.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제게 아주 중요한 원포 테스트 킷을 이렇게 벌크로 구매를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임신 테스트기가 정말 정말 비싼 편이에요. 테스터 하나에 한 17불 정도 하니까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이렇게 한국에서 원포 테스트기를 쟁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거 유통기한을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테스터이네요. 그때까지는 임신이 뭐야? 그때까지는 꼭 아기를 낳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진짜 귀여운 거 구매했어요. 짜잔! 이게 뭔지 감이 안 잡히시죠?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이거를 이렇게 전구를 매달은 다음에 이 갓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번에 약간 방 띔을 하이틴 느낌으로 꾸며보고 싶어서 이렇게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아! 이것도 있구나! 그리고 이걸 까먹으면 안 돼. 여기에 이 전구를 묶어서 걸고 그 다음 이 갓을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거는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 짜잔! 이렇게 어거스트 하모니에서 목걸이도 구매를 했습니다. 꽤 많이 뭐가 들어있네요. 이 어거스트 하모니라는 브랜드는 제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님께서 쓰셔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되게 예쁜 액세서리를 많이 팔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구매한 목걸이는 바로 요거입니다. 짠! 이렇게 하트가 양옆에 달려있는 귀여운 목걸이에요. 이런 체인 목걸이를 하나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어거스트 하모니에서 너무 예쁜 제품을 봐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귀걸이도 주시고 오, 이것도 완전 제가 잘 하는 스타일이네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스티커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잘 샀다고 아직 사용도 안 했는데 잘 샀다고 자부하는 그런 제품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이게 뭘까요? 이거 바로 수면 양말인데 긴 수면 양말이에요. 장난 아니죠? 여기 이렇게 발을 뺄 수도 있고 이게 특허를 받은 제품이래요. 근데 뉴질랜드 너무너무 추운데 보일러가 없다 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손발이 좀 찬 편인데 겨울 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긴 양말을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착용샷을 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쭌쭌쭌 너무 귀여워. 진짜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번 겨울은 아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렇게 옷이었습니다. 양말이랑